지금 지성전 위해서 기도하시 하나님 속히 그것이 전국적으로 조직되게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제 밤에 11시 넘어서 유튜브 들었어요. 그 피 옷 그 그것 하고 7천 용사를 위한 지성전 오히려 안 되거든요. 어떤 교세 확장을 위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7천명 모아라겠잖아요. 근데 못 오잖아요. 광주에서 못 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넘어가면 빨리 용산 열어달라. 막 대구도 그렇고 7천명 모아가지고 이 영적 대각성운동하고 계획해갖고 한국교회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거 필요냐.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고 종교 개혁이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해도 유튜브로 가고 그리고 실제 안수를 받고 싶으면 못 오고 서울에서 오기가 어렵잖아요. 막 이사 온 몇 가정이요. 지난주에 아홉 가정에서 3분의 2가 외부 경상도 서울이에요. 얼마 어렵겠어요. 거기서 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부산에 세우고 서울 세우면 어차피 제 유튜브 들었던 사람 모여갖고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천명 그리고 우리에서 뭔지 올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건 통일돼요. 할렐루야. 제가 모든 교회를 품고 모든 한국교회를 살려야지 다 우리 와갖고 너희 교회 죽고 우리 크자 그 개혁이 되겠어요? 말도 아니지. 개혁은 이 교회를 다 살리면서 교회가 다 잘되게 하면서 역사나야 되겠죠. 만일 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써요. 이해가 돼요? 내가 내 야망으로 나만 안 쓴다고요. 하나님 나 중심 볼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댓글이 다 긍정으로 보더라고요. 긍정으로. 그리고 제가 만일에 피 갖고 피가 오고 불이 떨어지고 병이 났고 그런 능력이 아니고 이 좋은 말 얼마나 합니까? 하는 말을 해갖고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해놓고 외국으로 다녀야 됩니다. 외국으로. 그리고 막 100만 교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시스템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막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어떤 욕심에 의해서 큰 귀에 한번 이래갖고 우리 한국에 내가 대장돼서 그랬다. 그럼 하나님 쓰도 안 하고 대도 안 하고 내 말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권영미 선 같은 이런 분이 그 저스틴 김 뭐 지금은 이제 그 매분 우리 김동 목사도 종교 그 개음성들 이런 분들이 내 꼬봉으로 올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목숨 건 사람들이 아멘이죠. 이제 목숨은 그런데 뭔가 한국교회 리더가 누굴까 이거 찾는 거예요. 제가 어떤 흑심 있고 양심 있으면 그분 내 밑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또 다 위아래가 아니고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물론 나도 욕심 없겠어요. 피워야 나만 회개하죠. 그렇게 되면 다 살리겠다고 교회도 눈물 닦아주고. 그래서 문 닫은 교회 나눠주고 우리는 선교자라는 그 교회 살리고 살린 거지 뭐 그 교회들 뭘 살리는 건 무슨 종교 계획이요. 영성이 잘못됐고 성령 역사 나타내고 본질 회복이고 애국 뭐 이거고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서 훈련 시켜야 되는 거요. 나도 모든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여러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유튜브 뜨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개혁하고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면 북한 통일도 줄 거예요. 그게 순수 진실성이 없으면 내가 큰 교회를 놓고 지옥 가요. 큰 교회 목사 지옥 가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 지옥 가는 7개 나와. 내가 이거 보고 놀래보세요. 큰 교회 목사 지옥 가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속지 않고 우리 교계 지도자 나한테 속지 않습니다. 과연 진짜 저분이 종교 계열사인 사람인가? 그러면 돼요. 이게 말은 나도 백지문 아니오. 똥떠거리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라 그냥. 세례요한은 그는 흥했고 나는 쎄하리라. 예수님 흥해 나는 쎄하리라. 내가 쎄야 박용을 죽어야 예수님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망일에 한번 한국 교회 대장되고 싶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다 살려야 돼. 개척교회 목사 눈물 닦아주고 성교 살려주고 신학생들 영생 가르쳐주고 누가 크냐? 크면 어디야? 지옥 갈 것. 나무교 뺏어갖고 묻으려고. 절대 아니야. 할렐루야. 본질 회복, 본질로 돌아가라고. 진리로. 나는 그게 따뜻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저렇게 몸을 죽은, 여기서 안 되니까, 갑자기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제 지혜를 주더라고, 이제부터. 처음부터 내가 작년까지 생각 못 했어요. 이렇게 안 되겠네. 유튜브 많이 떴는데, 오든 안 오고, 올 수도 없고, 한번 왔다 가고. 현실, 그러면 내가 가야지, 이제. 지역적으로. 지금 때가 되니까, 이제, 이거 지역 지성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한 달도 안 돼, 얘기가. 하나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인식을 가져야 뜨고 기도하죠. 할렐루야.